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어항 강철한 TV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통전부 요원이면서 또 시인이었던 그 장징선 그 선생을 모시고 이제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들로 좀 하고 싶은데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로면서 이 사람들이 꼭 하는 짓이 있어요. 전국에 많은 별장을 만들어 놓고 그 별장에다가는 이제 중앙당 옥가라고 하는 이제 기품제 뽑아가지고 온갖 향락을 다 누리고 있는데 김정일 때 아마 이게 전성기에 이르렀고 이제 김정은은 지금 진행형이긴 한데 사실 그 김정일, 김정은 넘어가는 권력 이 과정에서 은하수 악단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은하수 악단에서 이제 이설주라는 여자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씨 일가와 이제 악당 이런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이 뭐랄까 김씨 일가의 어떤 그런 그 성적으로는 그 폐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막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장진성 씨를 통해서 좀 여러분께 좀 오늘 대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 수령의 성욕도 이게 3대 세습이에요. 아, 수령의 성욕. 그 3대 세습 중에 그 북한에서 주장하는 3대 세습 그 정통성은 뭐냐면 뭐 백두의 기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뭐 비만도 3대 세습이고 아, 비만도 3대 네. 성욕도 3대 세습. 이 운하수 악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전신은 보천보 전사단. 아, 보천보. 네. 그리고 왕지산 경음악단. 왕지산. 네. 이게 김정일 때 만든 악단인데,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다 나니까. 근데 김정일이가 이 김일성보다는 좀 현대인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현대 음악으로서 이 현대 음악을 북한 통치 중요 수단으로 봤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 수용소라든가 이런 물리적 독재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북한을 유지하는 북한 사회의 일상을 억압하는 것은 뭐냐면 감성 독재예요. 감성 독재. 감성 독재.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한 TV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막 수령을 향해서 막 박수 치고 만세 부르다 못해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눈물, 전체적인 환호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게 바로 감성 독재. 감성 독재. 아, 이게 특이한 말이네. 감성 독재라는. 아, 이거는 게. 내가 만든 용어. 아, 만든 용어구만. 네. 그래서 이 감성 독재의 본질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수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그 눈물, 웃음, 이 정서마저 전체주요하는 이런 독재 시스템이죠. 이 감성 독재에 이것에서 탈선하면 물리적 독재로 그 다음 수순이 그런 거죠. 근데 이 김정일이가 감성 독재를 하자고 하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문학,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왜 보천부 정장단, 왕지산 경음악단을 도충시를 했냐면 북한은 가요, 대중가요가 이게 다 말이 대중가요지 정치가요예요. 왜냐하면 가사로서 정치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한 문화의 주인공은 딱 두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 김일성, 김정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천보전자악단, 왕지산 경음악단을 북한 문화의 선두 권력으로, 문화 권력으로 만든 것이죠. 이 선두 권력 안에 그 결국은 그 김정일의 여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보천보전자악단이나 왕지산 경음악단이 또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만수대 예술단이었죠. 그게 김일성이가 그걸 아니. 그 김정일이가 그거를 만들었죠. 아. 만수대라는 의미는 그
우리가 뭐 북한의 만세동 의사당도 있고 또 김일성을 또 만수무강 또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근데 그 김정일이 그 여성 그 부인도 만수대 예술단의 그 무용배우 출신이었잖아요. 고영이도. 고영이가. 네. 근데 김정일이가 이 그 음악과 함께 여성도 좋아했으니까 아주 특별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고 계모선에서 그 눈치를 보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억눌렸던 이성 이것이 권력을 쥐는 순간 그냥 무한 폭발을 한 거죠. 무한 폭발. 그래서 그 김정일의 여자들 중에 그 제가 최초로 김옥에 대해서 또 아 김옥이를 우리 장진성 박사가 이게 먼저 그래서 제가 맞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옥이도 왕산 경호막단 피아니스트였죠. 아 피아니스트구만. 네. 근데 이 김옥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김정일에게 반말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북한 사람이었어요. 반말을 했다. 김옥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김정일이로서는 권력을 자기가 다 가졌기 때문에 그 김옥이가 이렇게 새침해하고 뭐 안 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김옥이 그 권력은 구원우 그 간부들보다 아주 막강했죠. 와, 이런 내막은 사실은 잘 우리가 모르고 있고 김옥이 그 이후에 김옥이가 그 부인이다 그 연합뉴스에서 그때 좋던데. 근데 그 만수대 예술단은 아니 그래서 보천보전 작단은 뭐였냐면 주로 노래 그리고 전자음악 반주가 기본이었다면 왕지산 기음악단은 무용이었어요. 아, 그리고 무용. 그 아. 파티 그 반주 그 밴드들. 그래서 이게 언제 깨졌냐면 그 보천보전 작단의 그 가수, 미녀 가수하고 피아니스트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궁중 악단의 이 가장 엄격한 원칙이 뭐였냐면 내부적으로 연애를 할 수 없다. 궁중 악단에서. 네. 왜냐면 그 다 김정일의 여자들인데. 그러니까. 감히 그 사실은 궁녀 다 궁녀라고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넘겨다 보고 또 그 김정일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났다. 이것만으로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천보전 작단이 해체가 됐어요. 김정일 때. 그래서 김정일이 그때 말기 때 문화수 악단이 그때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 김정은이도 지금 북한 TV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운하수 악단,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했던 것처럼 운하수 악단을 통해서 음악 정치를 다시 말해서 감성 독재의 선두 권력을 지금 운하수 악단으로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은 이제 운하수 악단 사건 터져 가지고 열몇 명이 총살당하고 나서 이제 모란봉 악단으로 약간 좀 옮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저는 아무래도 뭐 북한 출신이다 나니까 관심 있게 보죠. 또 보천보전 작단이나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 김정일 대학은 뭐가 달라졌냐면 김정일이는 정말 음악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좀 알긴 알아요. 네. 김정일이는 그 권력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음악가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음악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이 김정은이는 그런 아버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좀 스포츠 쪽을 좀 자기 특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뭘 잘하는지는 나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 김정은이가. 근데 아버지보다 훨씬 더 이게 뚱뚱해지는 거 보니까 야, 난 그 고도비만이 참 그 심각하던데 요새 백마탄 그 김정은을 보니까 말이 불쌍하다. 말이 불쌍해가지고 그 말을 탈북시키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이제. 근데 김정일 때는 그 악단의 모든
새 신곡이 나올 때마다 다 김정일이가 직접 듣고 사인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겠죠. 김정일이가 뭘 알아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중구난 방식으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감성 독재가 좀 김정일 때는 되게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는데 지금 김정은 때는 뭔가 이제 밸런스가 맞지가 않고 김정은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막 좀 오긴 오는데 아니 그게 뭐냐면 조금 시대상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감성 독재 그 개발자죠. 쉽게 말하면 그 개발자면서 이것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세습자가 되자니까 그 신격화를 해야 되잖아. 신격화. 그러자면 이 감성 독재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또 이것으로부터 자기 권력을 키워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성 독재가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이 감성 독재가 사실은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아, 왜냐면 감성 독재가 그렇죠. 그 북한 주민들은 배급만 받고 북한 정권이 강요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의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배급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오히려 물질가치에도 눈이 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아무리 관념주입을 해봤자 이건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때하고 김정은 때는 뭐가 달라졌냐? 일단 이 감성 독재 이런 의식화가 완전히 깨졌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이는 자기 그 세습 정통성 주장하고 절대 지배 그거 권위를 계속 주장하자면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핵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령 이기주의 이게 수령 이기주의 정치잖아요. 이런 것을 고집하면 이거 계속 어슬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는 비만으로 인한 병사이기 전에 아마 그 전에 뭔가 일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내부에 어떤 감성적인 마인드는 다 사라져가고 지금 주변의 간부들이 너무 지금 끔찍하게 뭐 고사포로 막 처형당하고. 뭐 최근엔 또 허위사령관까지 처형되겠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김정은이는 그 죽을 이유가 저는 그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고도 비만으로 인한 그 터져가지고 죽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변에 화가 나는 이제 주변에 축군들이 걔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이번에 이란 그 수비대 그 솔레마니가 폭사당한 그런 걸 봤는데. 우리 장진근 박사가 보기에는 그 셋 중에 어느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내가 예언자가 아닐까 뭐라고 할 수 그 세 개가 한꺼번에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해외 다니면서 뭐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 그다음에 뭐 북한 전문가들 이 사람들 이렇게 쭉 만나서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그 반테러 그다음에 반전쟁 이것을 억제시키는 것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드론 정치예요. 드론 정치. 드론 정치. 네. 그러니까 그 이게 미국, 영국 그리고 뭐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간의 일종의 그 두 다섯 개 대국이 일종의 모종의 압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또 IS처럼 그런 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전면전보다도 아예 테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그 반테러 전략이라든가 전쟁 이거 억제 전략은 드론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을 경우에는 김정은을 암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또 그것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 돼요. 조심해야 돼요, 김정은. 이제는 조심해야지. 그렇게 막말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순식간에 그냥 폭사돼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돼지고기 덩어리가 다 그냥. 김정은이가 이제는 핵실험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함부로 미국을 협박해서도 안 돼. 안 되고. 중국을 향해서 미국이 가령 예컨대 아 북한을 이건 테러 정권이다 이렇게 지정할 경우. 중국도 압니다 이제는. 아 이거 이 테러하겠다는 소리구나. 이 정도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민감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중국이 뭐 북한에 대해서 아 우리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중재자 역할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미국이 그렇게 달랠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어 우리 테러 정권 우리 지정하겠다. 그러면 썰려만의 거리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저 뭐 우리 장진성 우리 박사를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나눴는데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나 또 이제 대미 관계 또 이제 국제 정치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장 박사를 좀 모시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